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시장이 끝나고 금요일날 한번 시장을 살펴보면서 종목들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이 많이 조정을 했지요. 예, 같이 한번 보시고요. 코스피가 예, 조정을 했지만 역시 아직은 상당히 60일 돌파하고 긍정적인 상태에서 미국 금리 인상과 아울러 오늘 조정을 좀 받았지만 뭐 아직은 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코스닥도 역시 외인들이 많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점은 유지하면서 가고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시장 전체 시장을 한번 보면요. 네. 전체 시장을 보면 오늘 그동안에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이 조정 왔고요. 지도주로 나가고 있는 종목을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사보셨나요? 예, 지도주 업종은 누구라고 그랬죠? 오늘 꼭 사야 되는 종목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미 힌트를 줬고요. 어떤 걸 줬죠? 오늘 시장 일단 먼저 그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외인들이 지금 코스닥 코스피를 공이 많이 팔았고요. 개인이 역시 많이 샀습니다. 금융투자가 사실은 코스닥 코스피를 외인이 팔은 거를 거의 다 상쇄하는 정도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부 조정을 했나요? 예, 조정을 받았지요. 자, 0012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12포인트 빠졌지만 그렇게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동안에 남북 경협주가 예, 이틀간의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좋은 소식은 뭐죠? 그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서 동서해안의 철도 예, 점검을 받겠다.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서 오늘 발표하면서 상당히 시장이 끝나고 나 발표해서 그동안에 같은 종목들이 대아티아이라든지 그죠 부산산업이라든지 이런 철도 종목 그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오늘은 대북 수혜주들이 전부 다 조정을 받았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좋은 소식이 오늘 나왔으니까 어쨌든 뭐 미국에 갔던 문 대통령의 소식도 역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적이 좋은 대북 수혜주들은 아직 잘 보유해 보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티브르드령 오늘 그 미국에서 그 고등훈련기에 대한 보잉사가 채택이 되고 록히드 마틴사가 탈락하면서 특징 중 하나가 한국 항공우주가 예, 급락을 했지요. 그렇지만 뭐 기업이 부실한 기업은 아닌데 제가 어떻게 상당히 급락을 기관하고 외국인이 쏟아부으면서 개인들이 매수하고 굉장히 아픔을 겪었지만 부실한 기업은 아니고 저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예, 파는 전략으로 가시면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 내년 3월에 주도주로 가야 되는 게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다 조정했지만 그래도 가는 놈은 역시 가지요. 삼진제약 보면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역시 강력히 올라갔고요. 거기다가 예,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누구라고 그랬죠? 통신업종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제가 이미 LG 유플러스를 어디서 유튜브에다 언제 줬죠?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매수해보는 전략. 6개월의 전고점을 돌파하고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까지 힌트를 줬는데 이 힌트가 뭘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지요. 그죠? 그건 어디서요?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데요. 자, 6개월의 고점을 돌파하고 눌렀다가 나가네. 나가네. 오늘 역사적 고점을 넘으면서 멋지게 나갔는데 사보셨나요? 여기서 이미 우리는 주도주로 간다 그러고서 계속해서 유리온을 매수하고 두 번에 걸쳐 매수하고 또다시 매수하면서 오늘도 강력하게 없는 사람은 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아직도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서 그럼 얘가 나가면 또 누가 나갈까요? 역시 같이 통신 3사가 제일 못난이가 누군가요? KT인가요? 예. 여러분이 이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못 찾으면 정말 힘듭니다. 자, 전고점을 돌파했지요. 그러면 SK텔레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SK텔레콤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역사적 고점은 아직 안 넘었지요. 그럼 누가 제일 세요? 역시 대장주가 제일 세다. LG유 플러스가 제일 대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주도주를 몰라서 그저 단타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그저 트레이드 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주도주를 갖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워요. 전문가님 차기 주도주, 종이묵제의 차기 주도주가 누굽니까? 제가 저한테 무료 방송에서 질문하길래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 질문에 답을 했는데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종이묵제가 안 나갔을까요? 이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무림 PMP는 역시 대장이라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또 넘어가게 생겼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주도주가 가는 종목을 어떻게 사는지를 반드시 여러분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 통신주가 나가니까 어떤 종목이 나갔을까요? 대한광통신. 오, 정말 나갔나요? 또 R, 그죠? R, F, HIC. 오우, 좋습니다. 유비코스는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이런 것들이 다 통신, 유비코스. 자, 멋지게 나갑니다. 와이솔. 어떡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도주가 가는 거를 모르니 참 안타까운 것이요. 최근에 우리 유료원이 들어왔는데요. 몇 종목인가요? 굉장히 많은 텐데. 진단을 받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아픈 일을 벌렸죠. 예, 어떤 일을 벌렸냐면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목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공개는 안 하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봐. 그럼 다섯 개, 오, 구, 사십. 한 40여 종목을 보유하고 들고 왔는데요. 참 답답한 것이 전부 부실 기업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영업이익을 못 내는 부실 기업만을 잔뜩 사가지고 안타까운 것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참. 한 종목만 보면 IM인가요? 예, 참 떨어지고요. 예, 기업을 보니까 재무 분석을 봤더니 영업이익이 적자 투성이 전부 ROE도 자기 자본 이익률 하나도 내지 못하는 전부 순이익률도 못하고요. 전부 영업이익 적자 투성이로 계속해서 실적이 부진하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무려 네, 40여 종목을 들고 왔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주식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대로 주식은 투자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내가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정석으로 가야 된다. 정석으로 가지 않으면 차트로서 이걸 어떻게 짜릿한 상한가를 먹어보겠다고 부실 기업을 매수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번에 굉장히 어려움을 청한 것은 누구죠? 예, 누군가요? 예, 바로 이번에 정리 매매 들어간 12종목, 11종목인가요? 12종목인가요? 이런 사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종목이든 내가 부실 종목을 사서 예, 매수했다면 오늘 이번에 정리 매매 들어가는 종목이 뭐죠? 예, 트레이스, 그 다음에 위너지스, 그 다음에 우성 아이비, 그 다음에 GD, 그 다음에 레이젠, 감마누, 파티게임즈, 넥스지 이런 부실 기업들을 전부 들고 추천받아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정석으로 가는 길은 주식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은 매수하면 안 돼요. 예,
물론 운이 좋아서 그것이 하나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절대로 운에 맡기는 거예요. 한두 번 성공할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부실한 기업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움직인다면 그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 있고 차트 기법으로 모든 걸 해보겠다? 그건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참 이제 또 한 종목 더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을 돈을 벌어줄까요? 상 나갔다고 이것이 여러분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일까요?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그럼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까요? 돈을 잘 벌까요? 영업이익 적자 ROE 3년 연속 계속해서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런 것들을 사갖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전문가님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서 철두철미하게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전략으로 여러분이 가시면 절대로 여러분은 깡통으로 내몰 일이 없다. 육발 역발상 주식 투자라는 캠피셔가 뭐라고 그러죠? 주식을 매수하면서 최소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3년 이내에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피터 린치는 뭐라고 그러죠?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라는 것은 도박꾼이 상대방의 패를 보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사실을 묵과하고 여러분은 자꾸만 급등주의에 매달리다면 결국은 깡통으로 간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사실이었던 것이 제가 이것이 가장 제일 안타까웠던 종목이에요. 우리 방에 들어왔는데 전문가님 괴롭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60% 30% 손실나서 손절했는데 또 다시 다른 방에 갔다가 추천받아가지고 29% 손실났는데 제 방에 와니까 또 자르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30% 손실나서 잘랐는데 또 다시 추천받아갖고 샀더니 템플턴 방에 왔더니 또다시 20% 마이너스를 또 자르라고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잘라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휴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생깁니다. 4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시는데요. 자르자마자 하한가 떨어지더니 이번에 상장 폐지가 됐죠. 그래서 정리매매 들어가죠. 이런 무서운 사실은 다 뭐죠? 한번 기업을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부실 기업에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ROE도 맨날 적자가 나가는데 돈을 벌겠다고 여기다 투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감나무 밑에서 연시가 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10번 중에서 한 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석 투자로 가셔서 여러분이 부자 될 생각하고 내가 이 기업을 사서 내 자식한테 물려줘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려고 애를 써야지. 부실 기업을 사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그죠? 로또로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거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절대적으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의 기본을 갖추고 제가 블로그에 상당히 그 좋은 내용을 제가 올렸죠. 한번 볼까요? 투자의 기본이 뭘까요? 여러분이. 자, 이걸 한번 여러분이 본다면 투자의 기본 이런 기업들은 안 살 거예요. 최소한. 제 블로그인데요. 예. 블로그에 보면 투자의 기본에 충실하라.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이 이걸 한 번만 본다면 아, 이런 기업은 아니구나. 그럼 안 사면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동업할 생각을 해야 여러분의 돈이 차곡차곡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면서 돈이 모일 때마다 그 기업에다가 저축을 해서 동업정 정신으로 저축을 했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든지 상한가를 먹겠다고 단타를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또는 급등주를 먹겠다고 부실기업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해서 부자가 된다는 거 제가 그런 사람 부자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거쳐가기도 했고 그저 주변에서 봤어도 돈 번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종목으로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수도 없이 깡통 났다는 사람이 들어봤어도 저 역시도 그런 아픈 경험이 바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런 기업을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다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오늘도 책을 읽고 내일도 책을 읽어서 진정으로 기업 분석이 뭔지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이 뭔지를 확실하게 배우면서 기본을 갖추고 시작했으면 저런 부실 종목을 40여 종목을 들고 제 방에 올 리는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눈 뜨고 있어도 주식시장은 돈을 뺏어가는 장입니다. 똑똑한 사람 돈이 어리석은 투자자한테서 똑똑한 사람한테로 돈이 넘어가는 게 시장입니다. 여러분의 시장은 절대로 여러분을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서 공부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주말에도 책을 제목 분석을 모르겠다 그러면 어때요? 네이버를 가서 보든지 아니면 학원을 가서 배워도 여러분은 배워서 그 다음에 반드시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도주가 뭔지, 왜 나가는지, 주도주 잡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주도주가 가는지, 뭐가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추천주만 받아서 그 아픈 경험을 들고 온다면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이지 아닌지는 기업 분석 한 번만 봐도 여러분이 70%는 맞힐 수 있습니다. 차트를 무시하고 기업 분석만 봐도 70%로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주말에 멋진 공부를 하셔서 예, 진정한 정석 투자자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이미 줬으니까 어떤 걸 사야 되는지 힌트를 줬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투자, 잃지 않는 행복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간 여행하는 순간 부자는 저절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